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 보자마자 이 제품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어떤 제품일지, 이 제품과는 어떤 게 다를지 반반 사용하면서 사용법이랑 사용감 아직 잘 모르겠어 하시면 오늘 영상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름 신상 특집이기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뭔가 반반 리뷰를 계속하면서 비교해줄 게 모음집 같은 느낌도 들어요. 파우더 반반 비교, 쿠션 반반 비교, 립 반반 비교까지 네가 궁금해한 그것들 준비했으니까 바로 영상 출발하자고요. 영상 바로 출발. 여러분, 이사벤님의 브랜드죠. 2/4에서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후니언 피드를 보고 신상이 나왔어 하고 구경을 갔는데 이게 웬걸? 이거 다 내 거잖아 싶어서 세 가지 컬러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브랜드에서 신상이 나와도 구매를 하기 전에 살까 말까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채도 빠진 블러셔의 느낌인데요. 이게 블러셔인 듯 브론징인 듯 쉐딩인 듯 오묘한 무드라서 조금 헬시한 느낌 내고 싶은 분들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제품 설명 보니까 페이스라인 교정부터 시크한 무드까지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딱 봐도 그래 보여요. 특히 요즘에 뽀용뽀용 흰기 가득 생기채도 가득한 블러셔가 많이 출시되는 느낌인데 그 와중에 건강한 혈색 연출해주면서 평평한 얼굴에 윤곽 조각까지 해주는 제품이라니 완전 브라보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따뜻한 미세펄이 믹싱되어 있는데요. 이게 펄땡이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갈치광의 느낌도 아니라서 저 같은 요철 많은 피부에 올렸을 때도 피부결의 단점을 강조하는 펄이 아니더라고요. 딱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에서 그 텁텁함을 조금 없애준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우더 타입 블러셔의 경우에는 피부에서 약간 들뜨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런 파우더 타입보다는 뭔가 리퀴드하거나 조금 더 퐁신퐁신 촉촉한 제형에 손이 더 많이 가는데 이 제품은 그 특유의 들뜨거나 뭉치거나 뭔가 텁텁하게 건조한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얇게 착 들러붙는 느낌의 맑은 발색이라 그런지 텁텁함,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박살났지만 저번에 구매했던 스트로빙 큐브의 경우에도 이렇게 브러쉬 증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2/4는 이런 미니 브러쉬의 경우에도 그냥 만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딱 한 끝에 포인트가 있어요. 곡선으로 사선 커팅이 된 미니 브러쉬인데요. 넓은 면적으로는 정말 윤곽이나 블러셔 영역에서 활용하기 좋았고 브러쉬를 세워서 사용하면 코 쉐딩이나 좁은 부분 윤곽처럼 디테일한 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컬러가 모두 버릴 게 없더라고요. 일단 럼베이지는 뭔가 따뜻하고 차분하면서 뭔가 구운 듯한 로즈 컬러라서 오늘 블러셔에도 사용을 해줬고 평소에 이렇게 언더나 눈 두덩이에도 사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베베이지 그리고 딘베이지인데요. 이 딘베이지 컬러를 쉐딩으로 추천하기도 하던데 제 얼굴에선 이게 쉐딩 컬러로는 조금 명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중간 쉐딩이나 아니면 약간 노릇노릇한 분위기 내줄 때 사용하기 좋고 요 베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건강한 혈색 같은 느낌? 뭔가 샴페인스러운 중간 톤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 2/4 신상 완전 만족한다. 혹시 이번 여름에 섹시 헬시 느낌 내고 싶으시다면 요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번 여름 필수템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마법의 가루 소개할게요. 킵인터치 0페어링 파우더. 이 킵인터치의 0페어링 파우더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톤 보정하고 싶다면 요 0페어링 7피니쉬 파우더 선택하시면 되고요. 난 노란기를 잡으면서 조금 더 화사하게 톤업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 요 0페어링 블러 톤업 파우더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아직 잘 모르겠어 하시면 오늘 영상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품 오픈을 하면 안쪽에 도톰한 파우더 퍼프가 내장되어 있고요. 퍼프 안쪽에 보호캡으로 내용물이 밀봉되어 있어요. 근데 요 제품 입자가 정말 곱습니다. 이 파우더를 손으로 터치했을 때 입자도 정말 곱지만 이 터치한 손을 이렇게 비볐을 때 나 유분 되게 잘 잡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빡 옵니다. 이게 또 파우더니까 베이스감 얼굴 위에 반반 사용하면서 사용법이랑 사용감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퍼프에 파우더를 묻힌 다음 퍼프를 한번 비벼서 양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유분이 돌면 가장 지저분해 보이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부터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요즘 팔자주름, 눈썹 산, 코, 얼굴 앞면, 얼굴 외곽순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면서 유분은 싹 잡아주고 거기에 특히 제가 이런 미세 파우더에는 잘 기대하지 않던 모공 블러 처리까지 That's 마법이죠. 진짜 거의 포토샵으로 필터 먹인 것처럼 모공 블러의 느낌이 진짜 확실하죠. 근데 또 허옇게 막 밀가루 뿌린 것 같은 느낌은 안 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매우 쉬워요. 반대쪽은 영페어링 블러톤업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컬러가 라벤더잖아요. 그래서 얼굴의 노란기를 보색으로 보정해주면서 또 블러 보송 마법 기깔나게 뿌려줍니다. 특히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제가 평소에 얼굴에 살짝 톤업을 해주고 싶긴 한데 그 인위적인 톤업 느낌은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컬러 파우더들을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이 킵인터치 영페어링 블러톤업 파우더는 진짜 쉽게 과하지 않게 백탁 없이 자연스러운 톤업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굴에 보라색을 끼얹는 게 아니라 노란색을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사용해줬을 때 사용감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이 라벤더 컬러 파우더를 이 안쪽에 발라주고요. 백색 파우더를 외곽 쪽에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는 보색 보정을 싹 해주면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바로 이 세팅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거예요. 이 브러쉬가 특이한 게 이게 파우더 브러쉬인데 약간 파데 브러쉬처럼 텐션감이 있어요. 근데 이 브러쉬가 진짜 찰떡콩떡 궁합이더라고요. 텐션감 때문인지 파우더를 묻혀서 살짝 털어주면 뭉침 없이 양 조절이 너무 쉽고요. 플랫한 모양이라서 유분이 많이 도는 부분에서 눕혀서 그리고 좁은 부분에 세워서 집중적으로 터치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이거 화장하고 엄청 오래 지나서 화장이 쩌들었을 때 이런 좁은 부분이나 코 터치할 때 진짜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베이스 벗겨질까봐 유분 있는 얼굴에 그대로 올렸는데도 너무나 뽀송하게 수정해주는 거 진짜 기절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 모공 커버의 톤 보정 거기에 보송한 마무리 감의 블러 파우더 찾으시는 분들은 이 영페어링 파우더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다음 제품은 베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네이밍에서 진야님과 공동 개발한 쿠션이 나왔더라고요. 네이밍 제로그래피티 커버픽 쿠션. 이 쿠션이 출시되기 전에 네이밍에 또 매트 쿠션이 있잖아요.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 이 쿠션도 여름에 쓰기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일지, 이 제품과는 어떤 게 다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반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패키지 컬러에서 제로그래피티 쿠션이 조금 더 어두운 실버 컬러고요. 오픈을 해보면 퍼프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퍼프의 모양이 원형에서 달걀 모양으로 뾰족한 포인트가 생겼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테스트를 할 때도 확실히 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용감이 조금 쏘리하지만 만졌을 때 이 제로그래피티 쿠션이 조금 더 말캉말캉 마시멜로 같은 질감의 퍼프예요. 하지만 제가 매트핏 쿠션의 퍼프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유분감을 쏙 흡수해주는 퍼프라서 폭염 때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퍼프는 두 개 다 좋다. 그리고 컬러 차이도 있어요. 23Y, 23N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로그래피티 쿠션의 컬러에서 맑은 상아빛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제품 제형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기존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은 제형이 피부에 얇게 착 들러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여름 폭염일 때도 뭔가 답답함 없이 질척임 없이 쓰기 좋은 제형이고요. 지속력도 좋고 얇고 깔끔한 느낌이라서 답답함을 쉽게 느끼시는 지성분들 사용감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 피부에서 아쉬운 점은 제형이 얇은 만큼 모공 요철 커버에 엄청 특화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메인 베이스로 사용해주는 날에는 이거 더하기 살짝 점성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걸로 내 모공 커버를 할 수 있는 컨실러랑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퍼프가 유분감을 잘 흡수시켜주기도 하고 제형 자체가 얇기 때문에 수정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외출용으로 많이 챙겼던 쿠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이랍니다. 그리고 제로그래피티 쿠션. 제형이 살짝 도톰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으로 딱 모공 요철 특화 쿠션이구나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너무 뻑뻑한 제형이 아니라서 살짝 밀듯 도닥여서 발라줬을 때 발림성 굉장히 좋았고요. 발리면서 모공 요철을 바로바로 잘 메꿔주는 느낌도 들었어요. 특히 제로그래피티라는 네이밍처럼 피부 위에서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첫날 테스트 때 바르고 오래 외출을 했는데도 다크닝도 없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또 간만에 느낌이 왔던 그런 베이스였답니다. 반반 발랐을 때 확실히 제로그래피티 쪽이 더 매끈하고 균일해 보이죠. 다만 살짝 아쉬운 건 시간이 지났을 때 확실히 제로그래피티 쪽이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유분감 잡아주면 훨씬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올렸을 때 얼굴에 답답한 느낌은 없는데요.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착착 계속 올라가는 제형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 조절에 약간 실패를 했을 때는 외출 직후 말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유분감이 올라왔을 때 제 얼굴에선 이 하단이 약간 희게 좀 뜨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써보실 분들은 저처럼 너무 신나게 계속 바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이밍 제로그래피티 쿠션 괜찮은 쿠션이다. 다음은 립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홀리카 제품입니다. 근데 이 홀리카
홀리카 홀리카는 제가 은근히 많이 쓰고 있는 색조 브랜드 중에 하나고 써보면 얘네 되게 잘하는 거 많은데 잘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진 느낌이 드는 또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제가 이번 올영 세일 때 막 뒤져보다가 발견한 그런 제품인데요. 홀리카 홀리카 멜팅 블러 립 팟. 사실 이 제품 보자마자 피에 이 제품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일단 패키지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피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피는 동글동글 걸림없는 디자인에 이 무게감까지 더해져서 진짜 봐도 봐도 정말 귀엽거든요. 그리고 용량 두 제품 모두 5g인데요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홀리카의 정가는 14,000원이지만 현재 9,800원 그래서 만원 안쪽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피는 정가가 22,000원 현재 15,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한데 키링 기획 세트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형 손으로 터치했을 때 피 푸딩팟이 굉장히 포슬포슬 가벼운 생크림 같은 제형이잖아요. 근데 홀리카는 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쫀득함이 느껴지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입술을 올렸을 때는 오히려 홀리카가 조금 더 오일리하면서 컬러가 선명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두 개의 컬러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제형이 입술에 올라갔을 때 쨍한 느낌이 피 푸딩팟의 쨍한 컬러를 바를 때 그 느낌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무리감에서는 두 제품 모두 광 없는 포실한 느낌이 들지만 묘하게 홀리카는 약간 얇고 오일리하게 깔리면서 포슬 벨벳함으로 입술을 블러리하게 보정해주는 느낌이 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피에 푸딩팟을 좋아하는 게 약간 그 포실포실하면서 그 번진 듯한 표현이거든요. 그 부분이 홀리카에선 조금 약하게 느껴져서 아쉽더라고요. 반대로 피에 푸딩팟보다 조금 더 매끈하고 선명한 느낌 찾으신다면 홀리카가 더 맞겠죠? 저는 두 가지 컬러를 구매해봤는데요. 홀리카 홀리카 멜팅 블러 립팟은 총 7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뭔가 짝지어서 비교하는 느낌으로다가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아니면 리뷰 보고 싶은 제품 생겼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